시각장애인 무상급식을 지원해온 웨슬리 사회상화 실천본부가 명절을 맞아 떡국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시각장애인 100여 명을 위해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배식 봉사로 동참한 가운데 외사본 조정진 목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의 빛으로 전해지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특별히 저설 명절을 맞이해서 저희가 떡국을 좀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니 식사를 위해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또 떡국 먹고 또설 명절 잘 세시고 힘내시라고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고 함께 이렇게 나와서 이제 나누게 됐습니다.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는 지난해 2월부터 시각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무상급식, 오병이어, 기적의 도시락 사역을 전개하며 이웃 섬김을 펼쳐오고 있습니다.